특히 인기 있는 대표 메뉴는 아내와 장모님이 함께 개발한 고사리 파스타. 고사리를 넣으려고 넣은 게 아니고요. 이제 저희가 이제 봄에 고사리를 뜨잖아요. 근데 아, 와이프랑 장인 장모님이 이제 이 고사리 뜨는 재미에 완전 빠지신 거예요. 그래서 저도 그렇고 새벽 뭐 5시부터 가가지고 고사리 뜯기 시작해가지고 막 10시까지 뜯어요. 그러니까 5시간을 뜯더라고요. 고사리 뜯는 그 재미는 진짜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. 그러다 보니까 고사리가 집에 너무 많아 버린 거야. 근데 이걸 어떻게 이걸 이렇게 피자에 한번 올려봤는데 이 화덕 안에 들어가면 다 타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이 피자는 아닌 것 같고 그럼 우리가 만든 음식 중에서 파스타에 한번 올려보자. 그래서 와이프가 올려서 줬어요. 근데 처음에는 저는 아 이게 뭐야 왜 이런 걸 만들어. 난 솔직히 그랬어요. 여보 여보나 여보나 드세요 이랬는데 그때 당시 동네 동생들이 와 있었어요. 그래서 너도 먹어봐 너도 먹어봐 너도 먹어봐 하는데 애들이 다들 막 깜짝 놀라는 거야. 밥줘 해서 밥까지 비벼 먹더라고요. 그래서 먹어보고 아 맛있구나. 네 이렇게 된 거죠. 제주도에서 피자와 파스타라니 하는 편견은 잠시 접어둘 시간. 이 맛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단다. 과연 어떤 맛이길래? 맞다. 장옥 씨가 왔으면 또 눈 감고 먹고 나서 뭐 어디를 거치고 어떻게 된 피자라고 막 설명할 텐데 난 설명이 부족해. 그냥 맛있으면 말도 없이 그저 먹는 것밖에 못 해. 속이 스위트하면서 입골라가 스트름하니까 단순 단순 많이 접해보지 않은 음식이라 신기하면서 만든 사람을 생각하니까 더 신기해. 고향에서도 고사리 파스타는 안 먹어봤는데 아니 고사리를 어떻게 이렇게 여기다 얹을 생각을 했을까? 이것도 장모님 생각일까? 그래서 이게 요즘 가장 인기가 많거든요. 고사리 파스타요? 예. 드셔보시니까 어떻습니까? 이건 진짜 신기한 맛이야. 아니, 고사리의 그 질겅질겅한 그 맛으로 고사리를 먹잖아요. 네네. 파스타에 이걸 넣을 생각을 한 것도 정말 신기하지만 네. 진짜 맛있어요. 아니, 그냥 맛있는 게 아니야. 파스타만 먹는 사람들 바보야. 이게 들어가서 그 질겅질겅 씹히는 맛하고 같이 느끼면은 진짜 그죠. 여운이 굉장히 오래 남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고사리도 좀 많이 컸을 때는 얘들이 좀 뻣뻣하거든요. 네. 물론 크기는 크지만 그러니까 딱 어린이 처음에 쫙 올라올 때 그것도 한 새벽 6시 정도에 딱 꺾어야 되거든요. 예, 그죠. 그리고 약간 비가 부슬부슬 올 때가 그치. 제대로 하시네. 이슬 잘 보여. 그렇죠. 이게 빛에 비춰서 이게 빛이 난다니까요. 반짝반짝해요. 대신 뱀은 조심해야 돼. 딱 그때 월동하려 이게 딱 나올 때거든. 그죠. 그러니까. 먼저 가면서 막 치면서 가요. 막 이렇게 치면서 한 다음에 네. 그 다음에 소리 지르죠. 그렇죠. 자, 고사리 어딨니? 그러면 고사리들이 진짜 이렇게 손을 들어요. 이거 아시죠? 예. 우리 엄마가 예. 살아계실 때 서울에 오셨어요. 근데 예. 고사리철이야. 예. 예, 나 지금 내려가야 되겠어. 그래서 왜 엄마 며칠 더 이따 가셔야지. 그랬더니 아니 고사리가 오라. 나를 이렇게 오라. 진짜 이렇다니까요 고사리가. 너무 그 표현이 너무 재밌었는데 지금 그 표현을 하시네. 저도 고사리를 따기 전에는 그러니까 끊는다고 하잖아요. 네. 고사리 끊기 전에는 네. 고사리를 어떻게 알아봤더니 자기네들이 끊어달라고 손을 들고 있대요. 그래서 에이 말도 안 되는데 이러고 있대요. 고사리 어디 있니? 그러면 이러고 저요. 그러면 딱 끊으면 되죠.
아 진짜 맛있다. 아, 그래요? 정말 예, 이거 진짜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요.